또한 매체든 개성이 강하거나 특이한 설정을 가진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이마스 역시 특이한 설정 혹은 강력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돌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영상, 특이한 개성 또는 설정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랭킹을 매기며 소개해드리는 콘텐츠, 특이한 아이돌 베스트 5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것! 내가 금수저다! 가장 세력이 강한 부잣집 가문 아이돌 베스트 5입니다. 하얀색 종이처럼 순수하면서도 서민의 삶에 대해 많이 어두운 완벽한 온실 속의 요정 하코자키 가문의 세리카입니다. 재벌이면서도 엄격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만큼 예의가 바르고 조숙하지만 너무 화려한 삶 속에서 지켜져 왔기에 서민의 삶과 희상물정을 잘 모르는 순수한 아이입니다. 부잣집 아가씨인 만큼 고상한 취미에 순혈 부덕구리 주니오를 키우며 집마당에서 직접 도구 어질리티까지 할 만큼이라고 하니 말은 다 했죠. 세계관 내에서는 미나세 다음으로 재벌이라고는 하지만 다른 타 부잣집 아가씨들보다 늦은 스타트를 찍은 만큼 오의를 주었습니다. 말투와 행동부터 완벽한 양갓집 아가씨의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장미의 아가씨 사쿠라이 가문의 모모카입니다. 양갓집 규수에 맞는 예의가 바른 레이디의 모습을 보여주는 아가씨로 SRU의 카드들을 보면 대부분의 개인 카드 배경이 저택 내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커뮤니티 중에는 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있는데 민방이 많으니 여기서 살아도 된다는 말을 하며 부잣집 아가씨다운 면을 한껏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부잣집 레이디인 만큼 개인적인 프라이드가 높아 가끔씩 다른 아이돌들하고 트러블이 있기도 한 그녀지만 전형적인 아가씨 캐릭터와는 다르게 서민에 대한 안 좋은 고정관념이나 무감각함은 없고 또래의 다른 아이돌들과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착한 아이이기도 합니다. 뒤의 소녀들보다 클래스가 다르다 데레스텔 기준 최강의 재벌집 아가씨 사이온지 가문의 코토카입니다. 코토카 역시 신데렐라 내에서 부잣집 아가씨로 프라이드가 높은 타 부잣집 컨셉 아이돌들과 다르게 예의가 바르고 조심스러운 성격을 보여줍니다. 데레스텔 커뮤에서 밝혀지길 데레마스 세계관 내에서 최대급인 사이온지 재벌의 따님이라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면 본인은 아이돌 오디션을 보러 왔지만 오디션은커녕 부장급 인사들은 이분은 사이온지 가문의 영예이니 잘 모셔라 라 하면서 낙하산급 합격을 보여주었기에 이쪽 업계에도 힘이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아마 아이마스 전체에서 미나세 가문이랑 비등할 정도로 이름이 있는 가문으로 추정이 되네요. 원조 금수저는 바로 이오리님이라고 초기부터 지금까지 부동의 재벌 아가씨 미나세 가문의 이오리입니다. 미나세 가문은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공식적으로 아이마스 세계관 1위 부잣집 가문으로 다양한 시리즈 내에서 그 힘을 잘 보여준 가문입니다. 아버지는 수많은 계열사를 지닌 재벌, 어머니는 사교계 마당, 첫째 오빠는 컨설턴트 사장, 둘째 오빠는 유학 중이지만 후계자 자리까지 예약되어 있을 정도로 완벽한 집안입니다. 지금까지 금수저 다이아수저는 우물한 개구리다. 가문 클래스에서 벗어나 월드 클래스급 기조, 한나라의 왕자니 피에르 비설브리젤입니다. 이오리가 세계관 1위인데 어째서 이 남자아이가 1위냐? 피에르는 일본 내의 기업가 재벌보다도 더 높은 한나라의 왕자님 신분이거든요. 프로필 출신지는 바다 저편, 설정에서는 어떤 나라의 왕자님이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어떤 나라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현재는 일본으로 유학이라는 이름의 피난을 온 상태이며 형들의 왕의 진탈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자신의 보디가드 3명과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인형탈 알바를 하며 같은 유닛 멤버인 타카조 쿄지랑 와타나베 미노리랑 같이 평범하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의 왕자이니만큼 한번 위협의 목표가 되면 나라끼리의 분쟁으로 크게 뒤집힐지도 모르겠네요. 월드클래스급 귀족 피에르에게 1위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5위부터 1위를 알아봤습니다. 이번 편은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어떤가요? 이 엔트리 중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1위는 누구인가요? 또 이 엔트리 외에 다른 부자라고 생각하는 아이돌들을 댓글로 같이 공유해보세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랭킹, 주제, 댓글로 받고 있으니 재미있을 만한 랭킹 주제 많이 알려주세요. 그럼 안녕!